Sparkles. 요즘 저는 티셔츠만 입고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 반짝이들한테 제가 아끼는 티셔츠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스타일이에요. 늘어진 듯한 넥라인은 약간 좀 없어 보인달까? 아니면 아예 파이던지. 뭔가 애매하게 뭔가 보트넥도 별로고 좀 애매하게 늘어진 거 제일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따지고 다 체크를 한답니다. 전 모든 컬러 다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야, 조랑아? 스타일리스트 빨리 얘기해봐. 티셔츠 컬렉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컬러가 너무 예쁘죠? 얘는 되게 스토리가 있는, 뭔가 추억이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제가 동생이랑 여행을 갈 때 항상 이런 티셔츠를 구매를 하거든요. 빈티지 샵 혹은 뭐 기념품 샵. 여기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켓에서 산 건데 티셔츠를 보면은 뭔가 그때가 너무 떠오르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미국 티셔츠랑 한국 티셔츠랑 이게 달라요. 티셔츠 매니아들은 알 수 있을 거야. 어때요? 저 컬러 잘 봤죠? 나 뭐 얘기하고 있었지? 봐요. 짠! New Orleans. Birthplace of Jazz. 컬러가 너무 예쁘죠? 블랑앤클레어 제품인데 설앤 컬러예요. 설앤이 블랑앤클레어의 시그니처 하늘색이에요. 이거 입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시원해 보인다 그러고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이거 스웨트셔츠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걸치는데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리고 소매를 이런 식으로 말아서 스타일링을 합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다 입어도 잘 어울릴 그런 클래식한 그런 티셔츠입니다. 얘도 되게 컬러 잘 봤죠? My mama told me I should be aware. I'll tell you a story about mean people who take you soft, innocent girls. Don't mean to scare you, but be careful. Maybe think twice before you walk alone. Call somebody to take you home. 제가 너무 애정하는 렉토의 티셔츠인데 프린팅이 크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브라운 하면은 여름에 좀 더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거는 크림색 이런 슬랙스 같은 거랑 운동화랑 이렇게 매치하면은 되게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로고도 있네요. 컬러가 가까이서 봐도 너무 예뻐. 이게 아마 맨즈 사이즈도 있는 것 같아서 커플 티로 해도 예쁠 것 같고 남자분들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You good? I'm good. Oh, yeah. 이건 지금까지의 티셔츠들이랑 다르게 되게 박시하고 좀 긴 티셔츠예요. 바이커 셔츠랑 입어도 예쁘고 하이 실종 룩으로 입어도 예뻐요. You good? I'm good. 귀엽죠? 얘는 컬러가 되게 팝해가지고 오히려 완전 트렌디하게
캣 아이 선글라스를 딱 껴도 되게 멋스러워요. Spend all my money on pretty things. Diamond shoes. 예쁘죠? And all these diamonds. 이것도 여름 맛. 앞엔 심플하고 뒤에는 화려하게. 박시하고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친구 선물해주고 본인이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원피스처럼 입어도 되고 바이크숏처럼 입는 게 딱 예쁜데 이거는 빈티지 티셔츠 같아가지고 그냥 오래오래 입고 나중에 이제 늘어난 상태에서 입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멋으로 그냥 오래 입어도 좋을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Everything is too far. What's joy is pain on the other hand. What happens when the one that you love is the main cause of your suffering. 이 컬러도 너무 잘 맞네. 얘는 정말 컬러 때문에 선택한 티셔츠인데 제가 옐로우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쁜 옐로우 티셔츠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딱 찾은 거야. 되게 병아리 같아가지고 예쁘죠? 근데 이렇게 다 노란색인데 컬러 포인트로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여름맛. 얜 진짜 빈티지 티셔츠야. 근데 잘 모르겠죠? 얜 재작년에 윌리엄스버그에서 빈티지 샵에 가가지고 막 입어보는데 걔가 계산하고 있었는데 옆에 그냥 쓱 가서 끼워 넣었는데 득템한 그런 티셔츠입니다. 너무 예쁘죠?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데님이랑 입으면 진짜 예뻐요. 얘는 진짜 고마워. Take a ball.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티셔츠는 내 돈 내 맘. 제가 올 여름에 귀여운 뽀짝한 티셔츠를 입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 체리, 그리고 꽃, 하트의 나누기, 로고 있고 레몬, 사과까지. 이런 티셔츠는 하의를 되게 다양하게 입어도 좋은 그런 티인데 데님이랑 매칭해도 너무 좋고 원피스 안에 아니면 자켓 같은 거 안에 입어도 되게 포인트가 되니까 귀엽고 너무 티셔츠가 여기가 크면 베스트나 자켓이랑 같이 입었을 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티셔츠는 어디에나 매칭하기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의 티셔츠 컬렉션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더 저의 취향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쨍하고 비비드한 것보다 다 잘 어울리지만 그래도 파스텔 톤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목 부분이 너무 늘어나는 것보다는 딱 잡아주는 거를 선호하고 저는 크롭, 레귤러 핏, 그리고 오버사이즈까지 되게 다양한 티셔츠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반짝이들도 다양한 핏을 갖고 있으면 여름에 스타일링하기 되게 편하고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한 여름 보내길 바래요. 안녕.